사실 노이즈, 잡음 이건 제거 대상이고 약간 추한 대상처럼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화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깔끔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과연 이게 노이즈일까라고 착각할 정도로 내가 알고 있던 시그널과 노이즈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그널과 노이즈라는 부분의 문제는 흔히 우리 미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술의 형식만을 추구했던 미니멀리즘의 혜택을 보고 어린 시절 자라면서 이 자체를 탈출하고 싶은 뭔가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거기서 선택되고 배제된 것들, 버려진 것들, 어쩌면 이 속에 미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기 과연 뭘까? 버렸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가 아닐까? 그래서 컨트롤 제목에 노이즈라는 부분을 선택하게 된 거죠. 노이즈가 있는 세상은 오히려 더 인간적인 세상이고 휴머니티가 있는 세상이고 노이즈까지도 없이 철저하게 어떤 컴퓨터화 되는 세상은 인간이 말살되는 인간이 마치 로봇같이 되는 세상이다. 이런 말을 텍스트 속에 있는데 저는 이 노이즈를 선택하면서 이게 좀 더 인간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은 나온 지가 한 2008년, 9년 시트를 붙여서 완성을 했는데 시트에 있던 경고선 때문에 물감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물감 대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트를 떼고 그 물감 칠하는 자리 물감을 칠하면 물감이 다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몇 년을 굉장히 고생하면서 계속 작업을 했죠. 우리 시트 지난 어느 날 붙이고 떼고 그 빈 공간에 물감을 칠하고 물감이 퍼지지 않게 하는 해서 완성하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긴 시간을 요구했었죠. 우리가 디지털 상황에서 이제 노이즈를 확인하면 이건 픽셀로 보입니다. 픽셀. 이 픽셀 이미지를 쭉 당기면 제가 지금 나오는 어떤 라인 작업의 형식이 나오고 픽셀을 하나하나 도트로 만들어 버리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도트 폭풍, 뭐 라인 폭풍 이런 겁니다. 이런 작업들은 전부 다 도트가 빠른 시간에 화면이 지나가면서 이그러진 형태인데 실제로 이 형태의 근원은 도트죠. 내가 노이즈를 선택하는데 어떤 대상에 있는 장면을 파고들어서 픽셀의 이미지를 옮긴다 그러면 노이즈가 아니거든요. 노이즈는 만약 사전적 의미에서 노이즈라고 그러면 글로스 노이즈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지가 노이즈라는 이미지가 픽셀 이미지로 하나 딱 뜹니다. 이걸 계속 그러니까 뭐 분열하거나 정식시켜가지고 지금 형태를 만들죠.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내 작업은 하나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하나에서 지금 작업들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형태는 수만 가지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출발하는 건 하나의 이미지 출발하는 거죠. 5살 때 집에 아버지하고 처음 등산을 갔다가 폭포를 처음 봤습니다. 그 폭포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그러니까 4살, 5살 정도 된 그 충격과 경이로움 이런 걸 한 50 넘어서 느끼려면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와야 내가 그때 충격하고 비슷하게 느끼실까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불가능한 우주에서 떨어지는 폭포쯤으로 와야지만 그때 4살, 5살 때 느꼈던 그 충격과 경이로움 정도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주 폭포 영상 시리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면서 그 작품의 한 부분 한 분들을 캡처해서 이걸 이제 아크릴 물감 페인팅으로 옮겼던 작품.
판소리라는 것, 뭐 아니면 한국적인 뭐 미, 이런 걸 지금 우리 현대미술 속에서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실제로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몇 년 전에 전남 수묵비엔날레에 제가 초대받으면서 이제 지금 현대미술이 한국의 어떤 수묵, 아니면 한국적인 뭔가를에서 시작되는 미술이었으면 좋겠다. 아, 우리나라 판소리, 또 특히 구음은 노이즈와 같기 때문에 소리 파장을 만들고 이 부분을 캡처해서 페인팅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복합적인, 복합 매체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페인팅, 뭐 설치, 영상, 사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건 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 장르라도 수용하는 작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합 매체를 다루는 작가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 현대 미술의 미술을 빨리 접하게 된 계기가 대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현대미술 도입의 중심이었던 지방이 대구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죠. 그런 작가분들도 전부 대구 내려와서 전시할 정도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제를 70년대 제일 먼저 한 곳이 대구였기 때문에 자연히 현대미술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현대미술은 지금 얘기하는 미니멀리즘 종류의 작업인데 저도 그 혜택을 본 그리고 활동했던 그 선배들 제가 막내쯤 되는 작가였습니다. 우리 흔히 미니멀은 뭐 다 잘 알지만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모든 걸 제거한 최소한의 어떤 미술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걸 남기는 미술인데 제거되거나 배제된 어떤 대상들 속에 미술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버려지고 배제된 그 상황을 찾기 위해 노이즈라는 제목을 정하고 노이즈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제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막연하게 노이즈라고 이야기하는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노이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내가 선택하는 순간 노이즈는 시그널이 되고 그때 배제된 건 다시 노이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계속 노이즈와 시그널 계속 돌고 도는 그러니까 바뀌어진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면서 어쩌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사회적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저는 이제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쭉 살았는데 정치적인 상황들도 맞다와 거짓이란 게 순식간에 정당이 바뀌고 뭐 이러면 뒤집혀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배제한다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란 것은 과연 우리가 그 속에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내 작업과 연결해서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작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더 성숙해진 것 같고 더 이렇게 그 나이를 닮아가는 작품들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박종규 작가가 나이가 몇 살이지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이 전시를 보고 도저히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바꿔 뭐라면 지금은 나이가 먹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고 있다라는 거고 20살과 70이 같을 수 있고 10살과 50이 같을 수 있고 나이란 문제는 모든 걸 진행하는 데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